자, 주주님들 긴급 상황입니다. 진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 책임지고 주주님들 수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소식 진짜로 많이 가져왔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제가 대응 방법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오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차석필과 HLB 주주님들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보게 도와드릴 거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근거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HLB 상승 재료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로 장 시작 전에 직접 공시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FDA 소식을 직접 나서서 이렇게 유튜브로 공개를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FDA 사용 승인이 불발이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들과 앞으로의 재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뭔지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임상 단계에서 리보세라닙 관련해서는 이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이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제약회사와도 우리 리보세라늄은 다시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서제약의 문제점이 이번 FDA에서 밝혀졌는데 그 문제점 자체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측에서도 답변 또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임상 사이트 비율이 높았던 장소가 하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인 관계로 더 이상 임상 자체를 빠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효율성 자체가 입증이 안 된 게 아니라 검증을 할 그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이 상승 재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플러스로 외국인과 기관들, 다른 세력들도 현재 이 하한가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HLB,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 19년도 HLB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한번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차트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19년도에도 HLB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임상 실패로 하한가 두 번 쳐맞고 다시 똑같은 변명하면서 기대감으로 추후에 2차 재심사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 다시 보여줬다고요. 그때도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 다 똑같이 물려 있었고 지금이랑 상황 자체가 완전히 똑같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지금 좌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한가에 이번 하한가 풀리고 나서 탈출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응 전략 전부 다 알려드렸잖아요. 짧게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한가 풀린 날에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음 리보세라닙 재료가 나오면서 무조건 다시 나오니까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하락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무조건 수익을 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매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번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한 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한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 어제 말씀을 드렸죠. 17일 전에 FDA 결과가 나오는 이 17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내일부터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다시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얼른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내일. 자, 제가 16일 아침에 라이브 하면서 오전에 여러분들 무조건 장 시작부터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정확히 12% 고점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도 문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하고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하한가 풀리는 날부터 제가 대응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계속 해드릴 거라고요. 이번에도 제대로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찌라시도 제가 들어
들어오는 순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찌라시 좀 받아보시길 바래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수익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수익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받아보는 찌라시 내용들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뭐 키움증권 이제 다들 아시죠? 키움증권에서 계속해서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달도 5월 기준으로는 2% 안쪽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저랑 같이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가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 안쪽으로는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번 HLB 무조건 재료 상승 같이 나올 때 제가 매수 시켜드리면서 좋은 시점에 매도 시켜드리고 정확하게 시점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무조건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7일 전에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욕심이 있으셔서 욕심 때문에 매도 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진짜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우리 HLB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17일 전에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러면 뭐예요? FDA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줘도 더 들어올 자금이 적어도 당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상승폭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엄청난 큰 상승이 적어도 당일에는 나와줄 수 없습니다. 잘해도 당일에는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하지만 FDA 실패 소식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수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승률보다는 하락률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굉장히 큰 손실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된다고 10분이 넘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올라도 10% 오르고 하락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16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12% 오르고 엄청난 하락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꼭 제대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수익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혹은 HLB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한 것처럼 계속 알려드릴 거고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대응 전략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진짜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해서 수익 볼 수 있다고 확신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HLB 몇 번이고 그래왔고 아직도 상승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다시 올리겠다는 FDA 재심사를 할 것이라는 진양원 회장의 마인드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뻔한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수익 못 보면 안 된다고요. 손실 마감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반드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HLB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큰 수익 그동안 많이 났는데 그렇게 제가 오랜 기간 추천을 해드렸던 만큼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무조건 탈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물론 16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돼서라도 제가 지금 탈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꼭 수익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냐, 어떤 식으로 만회할 수 있냐, 그것도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한가가 풀리는 날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터질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이런 상승 추세를 리보세라닙 관련 재료로 상승 추세를 분명 다시 보여줄 거예요. 무조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조만간이 될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현재 거래량이 하한가 가는 동안 진짜 전혀 안 터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매물대가 이 구간에선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만원대 중반까지는 가격을 올리기가 세력들 입장에선 매우 수월하다,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른 여타 세력들이고 다 물려 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시점에서 제가 상승 추세 리보세라닙 관련 재료로 다시 상승 추세 만들어갈 때 무조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수익으로 전환해 드릴 테니까 믿고 이번에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해드릴 거예요. 자, 영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